충북교육청과 청주시 교육협력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시가 교육청 지원 예산 축소에 나서며 윤건영 교육감 공약사업도 정상 추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 하나를 놓고 충북교육청과 청주시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두 기관의 정책간담회 무산 뒤 8일 청주시와 청주교육지원청이 청주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댔는데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두고 생각차만 확인하는데 그친 겁니다. 2시간이 넘는 이날 회의에선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교육청에 중복사업이 많아 어렵다는 시 입장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공약사업은요. 추후에 다시 더 논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행복지구사업은 이제 실무진들끼리 만나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한 두세 번 정도 우리가 더 만나긴 했는데 그것도 한 번 더 만나서 앞으로 그 업무를 어느 정도 저기 예산이나 이런 거 사업 프로그램 그리고 잘 됐던 것들 이런 것도 반영해서 하는 쪽으로 더 만나서 논의를 해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하기로 했고요. 예. 예수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연속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청주시와 교육청 1:1 매칭으로 추진된 청주시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시가 예산을 줄이면서 전체 규모가 당초 2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축소돼 일부 프로그램은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역특화 인재 육성을 위한 윤건영 교육감의 대표 공약, 글로벌 리더 양성 사업도 현재로선 기약이 없습니다. 교육청은 당초 전체 7억 원의 예산 가운데 절반인 3억 5천만 원을 청주시에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시는 여전히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다목적 교실 신축과 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 등 다수협력 사업도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다시 한번 서로 간의 입장차만 항의한 충북교육청과 청주시. 그 피해는 애꿎은 청주시민만 보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